예, 그 당첨자 분들께 제가 여기 이렇게 이걸 드린다고 했었는데, 솔직한 얘기로 다 찍어서 맞췄어요. 이 농작물의 잎을 보면 내 작물의 영양 상태, 병 등을 알 수가 있다가 정답입니다. 그냥 우리가 밭에 그냥 다니시지 않습니까?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작물에 잎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잎이 그 생장점이 오돌도돌 말려 있거나 막 그냥 쪼그라든 무슨 뭐 양말 탄 것처럼 있을 경우는 딱두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뭐냐면 잎을 뒤집어서 진딧물이 있거나. 또 하나는 걸음이 세거나, 그리고 누렇게 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농약 피해이거나 아니면 또 저기겠죠? 양분 부족.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고추잎을 보면서 제가 낸 겁니다. 그러니까 농작물 관리 시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, 쉬워.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지. 그 잎을 보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넝쿨류 같은 경우 각도 그런 것을 보시면은,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절간, 마디와 사이가 길었을 때 그런 것만 보면은 금방 알아요.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재미로 냈지 않습니까? 근데 상품을 드려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영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, 지금.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.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영상을 아신다 하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.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영상에 정답자 명, 그때 원래 세 분인가 그랬는데, 이 지금 따고 있는 이거 지금 보시죠? 마늘, 통마늘입니다. 이거 드린다니까 진짜로.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이걸 한 포기를 심으면 내년 봄에 몇 개가 되냐면요, 몇 포기가 되냐면 아무리 못돼도 100포기 나옵니다. 한포 그러니까 한 아니 10포기 참 10포기. 만약에 제가 10개를 드린다 하면은 100포기가 확보가 되겠죠. 그러면 주화가 엄청 날리겠죠. 주화가 10개씩만 달려도 1000개입니다. 그죠? 1000개. 근데 1000개 더 달립니다. 저처럼 농사를 지면은 10포기가 아니고 15포기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 당첨자분들은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주화를 10개씩 반드시입니다. 나눔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돼. 자신 없으면 받지 마요. 나는 무조건 우리 구독자님 10분에게 나눔을 하겠다. 확답을 하시고, 물론 거기다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. 당첨자 명단 해가지고 썼을 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신이 날거 아니니까. 이거 좀 구하기도 힘든데. 마늘 얼마나 좋아 이거 지금. 뭐 이거 색깔도 이뻐요. 무지하게 이뻐 지금. 어디서 안 보이는 햇빛 때문에. 그죠? 빨갛지 않습니까? 외톨이에 또. 그때 세 분이었으니까 세 분이 한 분당 10분에게 그러면 30분은 나눔이 가능하겠네요. 제가 10개씩 이거 지금 팔으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. 10개씩 뭐뭐 엄청나요 지금 인기가. 그래서 10개씩 드릴 테니까 재배 방법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. 똑같으니까. 어떻게 보면은 쪽파 종고 심는 거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. 하여튼
재밌습니다, 이게. 지금 맛은, 이 대공도 보십시오. 대공. 무지하게 굵죠? 이 통도. 훨씬 연합니다. 저기보다. 그러니까,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, 아, 반드시 나눔 릴레이가 되도록 지원을 하면서, 그 정답자 분,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.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? 지금 이렇게 보면은, 이거 좀 말랐죠? 이거. 뭐 보면은 마늘 말르듯이, 양파 말르듯이 딱 말랐지 않습니까? 그럼 따면 돼요, 이렇게. 이렇게. 여기도 보여드릴까요? 이거 다 말랐잖아요, 꼬투리. 오히려 여기는 너무 일찍 나와서, 촉이 나오려고 하네, 여기. 자, 그래서,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, 제가 문제를 냈던 그 영상, 그 영상을 아시면은,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. 그럼 제가 그 영상에다가 정답자 분을, 그 닉네임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재밌죠? 이게 나눔입니다. 그러니까, 아, 우리 구독자님들. 제가 또 이번에 또 좋은 씨앗도 갖고 왔잖아요.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 많이 갖고 와요. 옛날에 닭도, 관상닭도 많이 갖고 왔어요. 그때는 전부 다 추미르 길러 때고요. 아, 판매용이 아니고, 아, 한번 잘못 까불어가지고, 그 관상당 알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들, 반 죽여놓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아, 이번 나눔하면서 또, 그 나눔이, 아, 또 다른 분에게 나눔이 될 수 있도록, 그렇게 좀, 신경을 써 주시고요. 꼭 좀 그렇게 내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떻게요? 하늘에서 달리는, 아, 요거 참 따야죠. 요거. 마늘 보셨죠? 요거는 또, 빨리 합니다. 지금 요거. 요거 익었어요. 요거. 보실래? 껍데기 까지면은. 됐어. 속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진액은 무지하게 나와요. 요거 물김치 담거나 이런 거 할 때 정말로 맛있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